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저 오늘 수리남 깊은 정글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리남 수도인 파라마리보에서 20시간 정도 차를 타고 아주 깊은 정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잡아볼 거는 모릅니다. 수리남 컨텐츠는요, 항상 어떤 거를 잡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제 주도가에 하는 게 아니라 수리남 현지인 분들의 계획들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잡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식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은 정글로 들어와서 뭐든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볼 건데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딱이 오늘 뭐 잡을 거야? 바로 떠. 이미 잡았으면서. 자, 여러분, 저희 베이스 캠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물놀이를 해가지고 옷을 말리고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헐벗은 남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비를 피하려고 천막을 치고 해먹을 치고 여기서 야영을 할 거고요.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밥을 먹고 뭐든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간 뭔가 계속 꿈꾸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 도출당관. 아, can I? Yes. Okay, okay. I want. 오, 와우. 이게 총알입니다. 샷건. Yes. 이거 군대 이후로 처음 쐈는데 자랑이지만 여러분, 제가 특급 전사해가지고 20발 만발에 19발 정도 쐈습니다. 와, 실제로 여기서는 총기 허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우. 오케이. 와우. 와우. Shit the fuck. I hurt today. 와, 여러분, 군대에서 오는 거랑 완전 달라. 타격감이 엄청 세네. 와, very nice experience. 여러분, 어깨가 아파요. 군대에서 쏘는 거랑 다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걸로 동물을 쏘는 거는 원하지 않은데 지금 먹을 게 없고 이 형님들은 항상 여기 와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게 수리남에서 불법도 아니고요. 저랑 부르님은 그걸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 사는 형들 그거를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밥은 랜디 갑니다. 랜디 마들. Yes, nice one. Is it Amazon water? Yes, you gonna use Amazon water. 와, 진짜 아마존 물로 밥을 해서 먹습니다 여기서는. 자, 여러분, 이 물고기가 피랄바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저희가 2편에서 잡았었던 거거든요. 피랄바가 원래는 엄청 커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거 큰 거를 잡으려고 낚시꾼들이 오기도 하는데 저희는 조그만 걸 잡아서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동해에서 잡아온 백조기들이에요. 와, 맛있겠다 이거. Randy, what you make this? We call it brafu. It's Suriname food? 예. 와,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현지 오면은 현지 분들이 현지 음식을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맛볼 수 있는 게 해외 콘텐츠의 묘미인데 또 현지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살 썰린 거 봐. 살코기 봐요. 와, 이거를 반려 열대어로 분양을 하나요? 그렇더라고요. 얼마예요? 저도 잘 몰라요. 비싸겠죠? 비싼 걸로 알아요. 수리남 물고기들이 반려 물고기로 유명한데 가격대가 다 비쌉니다. 그거를 저희는 여기서 허스럽게 먹고 있는 거예요. 수리남 스낵. 땡큐. 맛있다. 되게 매콤한 감자칩인데 막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여기서 주는 거 빨리빨리 얻어먹어요. How much is that? 20 SRD? 900원. 근데 이 수리남이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This fish has stone in his head. 머리? 우와. You can use it like jewelry. Jewelry? 우와, 진짜 돌이네. 나는 좀 뭉개지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아가리에 요로겔스 같은 거 올렸니?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개 구리인데 계속 그 맡고 싶은 냄새. 저는 좋은 생각 났어요. 이거 챙겨가서 은혜한테 면세점에서 샀다고 이제. 자,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잘 때 동물을 사냥해 왔거든요. 방금 들고 있었던 게 그 동물을 손질해가지고 제 뒤에 서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여기는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 자, 여러분, 뭘 잡아놨다고 하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거. What is name? 코나토우루스. 와, 이게 우리나라 하우스게코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동남아 가면 흔히 볼 수 있죠. This is the male. No fast? Yes, fast. Fast? Mm-hmm. 우와, 귀여워. Is not it? 안 먹어, 안 먹어. 우와, 한 마리 더 있다. 얘는 꼬리는 잘렸는데 비밀. 이렇게 한 쌍이구나. 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기 힘든 것들이 여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기 온 게. Yeah, Amazon rice. Amazon rice with Amazon water. 자, 여러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콜성 기후가 강해가지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더라고요. 와우, 나이스. 양파 먼저 볶고 마늘이랑 페퍼랑 저 네모난 게 치킨 스톡이에요. 여기서는 저 네모난 치킨 스톡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남 음식에서 거의 다 치킨 스톡의 맛이 나요. 자, 이제 여기다가 생선을 넣는 게 브라부? 브라부, 예. Yeah. 와, 참고로 무서운 게 이 생선이 잡은 지 한 3일 된 거거든요. 그냥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는 굶지 않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What happened here, bro? 응? What happened? What's that? 아, when I was young, fight. Okay, you fight. I kick your ass. Just kidding. Just kidding. Ouch. Yeah. 센 척 하려는데 실패했습니다. 와, 다 돼갑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올려서 먹는구나, 고기를. 비벼 먹는 덮밥 같은 거네요,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배.
too bad. I will show you another style too bad. Too bad. Can you show me? Too bad. 한번 먹어볼게요. Too bad. 진짜 맛있는데요? 짭조름한 지리탕 같아요. 전 지리탕 먹을 때 항상 안 짜가지고 너무 맑은 느낌이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심지어 매콤하네. 오, 요 메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피라이바 흙내가 살짝 날 것 같아서 겁나거든요. 먹어볼게요. 잡내를 뭘로 잡지? 하나도 안 나요. 흙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 이 비법은 치킨 스톡 같습니다. 치킨 스톡이 만능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의 맛이냐면, 제가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같이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 하잖아요. 딱 그 맛입니다.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고 한국 스타일 살짝 곁들여 있는 그런 느낌이요. 자, 여러분, 랜디덕에 밥 맛있게 먹었고, 저 혼자 정글 속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자, 들어볼게요. 아이차. 네, 없어요. Nothing. 이런 나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 수 있거든요. Nothing. 네, 보시면요, 흰개미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이 흰개미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흰개미 떼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아주 좋은 프로틴이라고 합니다. 한미대가 아니라 제가 먹어봤어요. 이야, 여기는 지금 너무 습해서 그런가, 나무 밑에 원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진 않네요. 딱히 이런 것도 좋아요. 꼭 나무가 아니어도 안 좋아요. 아싸, 달팽이 나왔다. 우리나라 달팽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바로 버려. 오, 뭐 나왔다.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사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슴벌레 아니라 사슴벌레 부치라고 합니다. 이야, 귀엽죠. 뭔가 조그마한 집게가 있는데 물리면 론나 아프거든요. 물어봐. 어우, 느껴져. 꺼져. 와, 이건 우리나라 똑같다. 우리나라도 매미 탈피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큰 나무에서 자라는데 얘는 작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신기합니다. 작은 나무까지도 올라오는 게. 자, 이 나무 좋아 보여. 제발. 뭐가 벌써 이미 파먹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슴벌레 부치가 파먹은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흰개미. 여기 보시면 엄청 많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마존에서 이거 먹습니다. This is Amazon. 초벨. 흙 맞나요? 이 나무 느낌 좋다. 안 좋아. 꺼져. 꺼지라고. 어, 있다. 자, 요게 뭐냐면요, 밀리패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노래기라고 하는 거고, 반려 밀리패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커져요. 말았을 때 손바닥만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 작은 사이즈인데 예쁩니다. 아이씨, 하나도 안 예뻐요. 아가리에서 뭐 뽑네. 꺼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마존은 항상 나무들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이런 것도 보시면요, 보통 우리는 산에 갈 때 나무를 짚고 가는데, 여기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요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Shut the fuck. 신발이 있는데? 우와, 이 신발이 왜 있을까? 무섭다. 도망갈게요. 베이스캠프로.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요, 야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기 앞에 가는 피터가 조그마한 물고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수족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잡아서 판매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물고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올챙이도 있다. 엄청 쬐끄만데 벌써 뒷다리가 나 있어요. 진짜 여기는 작은 운동이거든요. 이런 데서도 그런 열대어들이 살고 있나봐요. 뭐 잡았나보다. Did you catch? Wow, what is that? I'm not sure. That's why I wanted to check what. 아, 약간 숭어같이 생겼어요. 피터는 이런 걸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아서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야, 이 거미력이야. 네 왜 물 위에 있어? 수륙 양용이냐? 저 멀리 꺼져. 조그만 거 하나 잡았거든요. 킬리피쉬라고 하는데, 와, 우리나라 물고기랑은 확실히 다르게 생겼어요. 거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미도 뭔가 란진하게 생겼어요. 방금 팀이 개구리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잘 자라 우리 개구리. 길들이기 완성. 근데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두꺼비구나. 두꺼비 같아요. 어이구, 아이고 귀여워. 아이, 귀여워. 날 자라 우리 개구리, 아니 두꺼비. 피부에 독이 있잖아.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헤일리스 스파이더라고 거미도 아니고 전갈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잡으려고 나무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한번 내려오. 와, 진짜 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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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죠? 우와, 없어졌다. 아,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냥에 나섭니다. 애플스네일. 우와, 진짜 이쁘다. 다르네요, 애플스네일인데. 시중에서 분양되고 있는 애플스네일은 노란색의 민무늬인데, 저거는 무늬도 있고, 신기하네요. 우와, 달팽이 사이즈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종류의 달팽이 같아요. 그리고 집 보세요, 여러분. 개미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글에 별게 다 있습니다. 저기 고기 하나 있는데,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씨팡팡이 있죠? 시클리드 종류 같습니다. 이거요? 오케이. 와, 저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오, 잡았다. 뭐야, 잡았어? 너, 아니, 놀 때. 아, 맞긴 맞았는데. 와,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저희가 낮에는 물로 들어가고 막 했는데, 밤에는 현지분들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네. 이 보호건이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걸로 잡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저 울프피쉬예요? 네, 울프피쉬. 와, 울프피쉬 새끼구나, 저게. 아이마라 베이비? 예. Yeah. 자, 저기 한 마리인데, 시도해본다고 합니다. 오, 크다. 울프피쉬인가? Catch?
This? No. Try this. Try this. Oh, 너무 빨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 자, 저기 있습니다. 와! Wow. I think you first tim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잡아 보자. 자, 랜디 준비하고 있어요. 자, 과연. 1 2 3. 아! 맞았는데. 개구리 발견. 이건 뭐예요? 저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개구리다. 여기서는 산개구리가 생긴 거 많이 봤는데 얘는 그래도 색깔이랑 무늬가 있네요.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진짜. 처음 보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한국에는 보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뎌진 것도 많은데 여기는 개구리 하나하나가 신기해. 저 데일리 집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데일리 집입니다. 안 물어요? 물죠. 일단 잡아볼게요. 오, 일단 브리디 라기 도와줘. 라기가 잡아줄 거예요. 개 빠르죠. 그래도 개체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다고 합니다. 아, 테일리스비 잡아보실래요 이번에? 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 숨었어요, 숨었어. 제발 뭐라도 나와야 돼요. We won't give up. We don't give up.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더워서 제가 포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땀이 몸을 다 적시거든요. 너무 습해가지고 이상한 기후예요. 너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땀이 계속 흘러요. 자, 테일리스비 또. 아, 진짜 빨라. 그 뒤로 돌아, 여기 있다.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이거는 못 잡는 거예요. 어, 크다. 얘네 등 잡으면은 집게 위로해서 물 수 있어요? 아, 물죠. 진짜로? 와, 진짜 잡고 싶다.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타란툴라도 먹었을 때 맛있었거든요? 장갑 가지고 올까? 잠깐만 있어봐. 장갑 가지고 올게. 잠깐만 있어. 아, 오늘 아무것도 못 잡으면 너 잡아서 먹는다. No. Why? 아~ 와, 벌집이야. 제가 저 벌에 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벌집이 제가 쏘인 거는 훨씬 컸어요. 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 다 벌입니다, 벌. 절대 이거를 건들면 안 돼요. 나 진짜 무서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너네 뒤졌다. 공십자리 노가다 목장 같겼다. 테일리스 휩스 콜피온을 한번 쓸어보겠습니다. 얘들은 거의 나무에 붙어 있거든요. 우리 어디로 왔지? 뭐야? 와, 뭐야? 모르겠죠. 여기 아니죠. 경사져 있잖아. 여기 왼쪽인가 보다. 와, 이거 진짜. 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여러분, 모릅니다, 이거. 어디니? 테일리스 휩스 콜피온 렉이야? 빨리 나와. 이게 방금 아까 봤었는데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밤의 정글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와, 이거 수리나 귀뚜라미인데 겁나 커. 우와, 너도 빠르구나. 꺼져. 저 나무인가? 찾았다, 찾았다. 자, 너 있어. 기다려. 페트병 여기다 둘게요. 이 페트병에 넣을 거예요. 나 너 먹는다 오늘. 진짜 나 무조건 잡는다. 하나 둘. 우와, 와 진짜 미친놈인가? 여기다. 진짜 제가 이때까지 잡으려는 생명체 중에 가장 빨라요. 아, 놓쳤어. 와, 미친놈이구나, 이거. 저기 있네. 뒤졌다. 여러분,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저 밑에가 바로 낭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너 한번 잡아보자. 이야, 미친놈들. 뒤에 섭쳐야 되나? 꼭 잡는다. 와, 아니, 나보다 눈치가 빠르니까, 이게. 여기 있다. 진짜 빠르게 갈게요. 잡았다. 오케이. 안 놓쳐, 이렇게. 잠시만요. 오케이. 이 녀석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해리포터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테일리스 휩 스콜피온이라고 해요. 테일리스가 꼬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없습니다. 보시면 독립 보세요. 독립이 엄청납니다. 독립에 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미세독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집게도 굉장히 지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일단 여기 통에다가 들어가. 그렇지,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너 먹을 거야. 자,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볼게요. 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런 너무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함부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형, 여기 뭔가 빠르게 지나가 한데. 박쥐벌레 리발레기. 그래도 잠깐 쉬고 있어. 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징징거려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와,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이상해요. 시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데 한 3보 정도 그러면 바로 땀이 나요. 정글 날씨가 정말 희한하네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몰골이 너무 초췌하죠. 죄송합니다. 록 같은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제는 깨끗한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버드만이라는 사람이 제가 잠든 사이에 어마무시한 걸 잡아왔습니다. 어떤 걸 잡아왔냐? 악어를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이만이라는 악어예요.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머리가 박살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총으로 쏴서 잡은 겁니다. 카이만을 잡을 때 보통 총으로 쏴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카이만을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먹고 오늘 밤에 테일리스위 스콜피언을 좀 더 잡아가지고 슈베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저희가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잡는 장면을 찍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있는 악어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크기는 한 1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꼬리가 엄청 두꺼워요. 고마워.
못하겠어요. 기생충 있어요. 제가 어제 잡아온 거 랜디한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랜디, no. Can you possibly eat this one? No, I don't think so. It's poisonous? A little poison, but fire disappear. So I must eat and I want eating okay. together. Yeah. Yeah. If you want it, yeah. it's good to eat. Yeah. Only for you. Only for you. 자, 여러분 이제 카이만을 자르려고 합니다. 와, 1m 넘을 것 같아요. 자, 20, 40, 60, 80, 미터. 와, 미터 20 됩니다. 우와, 안 뚫린다. 저 마태채가 나무도 다 자르고 하는 건데. 오, 자렸다. 계속 하는구나. 와, 근데 이게 정확성이 엄청납니다. It's a meal. 아, 매워. Yes. One yes. more, please. It's a meal, bro. Look here. Where? Wow. Oh. 깜짝 놀랐어. 갑자기 로추가 튀어나오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악어야.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정글에 같이 들어온 이상 뭐라고 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내장이나 이런 게 너무 깔끔해요. 와, 진짜 깔끔하게 뜯는다. Clean and sight. 와, 정말 깔끔하게 내장이 떨어집니다. White meat. White meat. This tastes like fish and chicken. This fish and chicken. Yes, yeah, yeah. We eat only tail. Not only tail. You can eat this too. It's only meat. 와, 악어고기를 제가 사서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야생 악어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와, 너무 신기하다. But the tail, you have yeah. more meat. More meat. Only one big bone on the middle. 아, 그리고 요거는 잠깐 아이스박스에 넣어둔대요. 자, 악어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넣고 조금 있다가 나머지 손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악어를 손질하기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지금 씻으러 나왔거든요.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갈게요. 이런 데 빠지면 섭하지. 어, 리발. 노팬티예요. I will go. 와우. 랜디. Yo. Can you drink this water? Yeah, man. You can drink yeah. it. Show me. It's make you Show me first. Stronger. It's like this, yes. Good? 아, can, 먹었어요? 먹어도 돼? 안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지. Can I try? Yes, but where? Yeah, yeah. Be standing it. 아, you must not think about it. Just do it. Just do it. Okay. Yeah. Randy said, look like animal. Yes, look like animal. like turtle. Deeper, deeper. 아니 아니. More deeper. Yeah, 코까지, 코까지. 코까지. 코 여기. Nose. 콧구멍 전까지 넣어야 된대요. I'm more strong. Yes. Yeah. So. Oh, you're a Suriname jungle guy. Yeah.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불맛 안 나요. 근데 많이 먹지 마요. 이렇게 아껴 먹어. 막 흙맛 이런 거 날 줄 알았는데 그냥 담백한 맛이 납니다. 어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죠? 아, 진짜 좋다. 랜디, later we eat together, Scorpion. Yes, yes, I'm gonna take a small bite. Not too much. Small one. Yeah. Ah, yeah, yeah, yeah. We have to have. Yeah, yeah, yeah. yeah no problem. Yeah. If we die together. 생물 잡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너무 힐링입니다. 전 사실 집 앞이 바로 바다인데도 물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바닷물 씻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뭔가 좀 힐링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연산 닥터피쉬. 애들이 가끔씩 빨아줘서 외롭지 않아요. 지금 뭐 하냐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얼굴 나오는 걸 구리님이 찍고 싶다 그래요. 인트로로. Yeah. Can I see mine? Can I see mine? 랜디 자기 거 보겠다고. 랜디가 얼굴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근데 잘 생겼어요. You always handsome guy. Don't worry. Again, again. 하하하하하. Show me my style. 베이스 캠프로 이동 라삭라삭.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버섯이 나오면 이렇게 나 있는데 엄청나게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향이 나나 봐요. 파스 그냥 초파리들 같거든요. What is that, Randy? Gold. There for gold. 금이 나온다는 거? Yes. Don't tell nobody. I find gold. 자,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Nothing, bro. Nothing. Is there no gold? No, here not gold. Maybe diamonds. 자, 여기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브랜이 놀래킨대요. 먹잇감들이 오고 있습니다. 랜디 저기 숨어 있어요. 브림 낚아보겠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브린이? 뭐 있어요?
아, 브리 먼저 왔었어야 되는데 무사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저희가 정글 갔다 온 사이에 총을 들고 가신 분이 계신거든요. 버드만이라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잡아왔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멧돼지입니다. 야생 멧돼지. 여기도 야생 멧돼지랑 야생 육지 거북입니다. 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유, 육지가 보이는 좀 그런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빨 튀어나와 있죠. 멧돼지입니다. 사냥 클라스가 달라요. 어제 악어도 잡아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수리남에서 생존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잡아오셔가지고 먹는 거 경험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서 만든 지게입니다. 와, 이게 다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실제로 사냥해서 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Where is he? This is gonna be a little bit. Yes. Oh. 이게 느낌이 머리에 하니까 더 괜찮네요. 와, 이게 입을 몇 개를 싼 거야? 와, 미쳤다. 자, 이게 좀 징그러워가지고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수리남 정글에서 이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잔인합니다. 사냥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거를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기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에요.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먹었으면 좋겠고 돼지나 악어 같은 경우는 이미 잡아왔으니까 맛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카이만을 마저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등이 엄청 딱딱하거든요. 근데도 와, 벌써 잘렸어. 이렇게 빨리 잘리기 쉽지 않거든요. 아래쪽 배가죽이 오히려 더 질긴가 봐요. 그래서 위쪽을 냅다 때립니다. 제가 저번에 경남 사천에서 악어가 나왔을 때 악어고기를 따로 사서 먹었었는데 먹을만합니다. 근데 좀 질긴 게 단점이에요. 가장 궁금한 게 가죽을 벗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벗기는지 궁금합니다. 우와, 자, 저런 식으로 껍질을 벗깁니다. 제 생각엔 아마 쭉 잡아뜯지 않을까 생각해요. 와, 무슨 회껍질 벗기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네요. 개구리처럼 잡고 뜯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아마존 강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아마존 강물로 씻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찍을 수 있어서 사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야, 랜디가 여기 다 조각을 내왔습니다. 자, 여러분 양파를 자르고 마늘까지 이제 손질해주고, 그리고 또 신기한 공감대 중 하나가 뭐냐면요, 매운 거를 되게 잘 드세요. 그리고 항상 넣는 랜디의 필살기, 저게 치킨 스톡입니다. 자, 이제 저런 볼에다가 재료들을 저기다 넣어줍니다. 와, 맛있겠다 이것도. 그리고 옆에서는 악어의 나머지를 손질하고 있는데 악어의 비늘을 벗깁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저렇게 벗기는데 굉장한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으로 뜯어버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악어도 비늘을 벗겨줍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다행히 거북이는 먹지 않는다고 해요. 팀이 또 파충류 농장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키우려고 채집을 해가는 겁니다. This is sweet sauce. 제가 봤을 때는 굴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아, 와, 짜장 같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악어가 들어갑니다. 와, 갑자기 그 삼겹살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 우와.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돼지를 잡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추장에서 돼지 잡듯이 부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또 이런 식으로 꼬챙이를 만들어서 요것도 숯불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와, 이거를 사선으로 꼭 이게 새우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손이 저렇게 타고 있는데 손이 뜨겁지 않나 봐요. 야, 이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피니쉬? 피니쉬, 루키. 와, 그냥 육고기 같거든요 여러분. 약간 닭도리탕 같지 않아요? 안동찜닭. 안동찜악어.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악어를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치 기가 막힌 곳에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납니다. 굉장히 질길까봐.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제가 먹었던 거는 악어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요? 왜 혼자 먹어? 자, 같이 먹자. 진짜 맛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부드럽고 딱 말한 그대로입니다. 피시랑 닭 그 사이의 식감,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고추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진짜 안동찜 악어. 제 추측으로는 걔네들도 그 악어마다 살결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악어 고기는 카이만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는 카이만이라서 부드럽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거 꼬챙이 있는 거 아까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비주얼 끝내준다.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건 진짜 언제 이거 뜯어보겠어요. 미안하다 돼지야. 너무 미안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와, 육포 맛이 나요. 여기 살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간접 키스를 때리는구만. 아. 진짜 맛있죠? 맛있다. 딤, 트라이.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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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거 진짜 현지다. 나이스 굿. 랜디. 예스 브라더. 랜디가 진짜 야생 야생. 와우. Fucking delicious.
욕부터 막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이제 테일리 스윕 스콜피언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오늘은 또 다른 정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테일리 스윕 스콜피언 레기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으면은 잡아놓은 거 한 마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녀석들이 큰 나무에 납작 엎드려 있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우와, 진짜 신기한 녀석 먹거든요. 허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죠. 대벌레인가? 아, 대벌레 같습니다. 한번 잡아볼게요.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거미 아니고 대벌레입니다. 거미는 다리가 8개인데 얘는 보시면요 8개네. 아우, 자, 이런 큰 나무에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냐 왜. Nothing, 리발. 제발 나와라, 한 마리만 더. 랜디랑 한 마리씩 먹게. 보통 이런 홈 있는 곳이 좀 좋긴 해요. 이런데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요, 지금 개미도 걸어 다니고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없습니다. 한 마리만 나와라. 자, 여러분 지금 강줄기 주변에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개체수가 저희가 잡을 때도 엄청 많이 본 게 아니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큰 나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만 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썩은 나무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없고요. 자, 이 나무. 아, 없다. 얘네가 육식성이어가지고, 이런 나무에 기어다니는 조그마한 벌레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보된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바로 베이스 캠프로 가가지고 추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먹어볼 건데 랜디 브라더와 함께합니다. Yes, brother. Can you eat together? Yes, we can eat. There's a scorpion spider. Yes, scorpion spider. You know. Yes, yes, yes. 자, 일단 이렇게 흔들어서 기절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 참고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중에 이게 밖에서 먹는 건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전달이 잘 돼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Fuck, man. How to go there? Just throw? Let me think. Let me think. Yeah, sir. Yeah, yeah. You jungle man. Oh, wait. Okay, okay. 무언가를 벌써 찾았죠? 와우. 여러분 여기 수리남 같이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무언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듭니다. You wanna put it here? Like that? Yes. 우와. You genius. Yes, Let's go. Let's go. 와와와 움직인다. 얘가 아직 신경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I think that little poison, but burn it's nothing. Good. Yeah, yeah, it's good. Okay. Yes. I believe in you. Yes, yes, yes. Tomorrow we will die. Okay. I'm oh. only gonna eat the fee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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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자, 여러분 저게 읽는 동안 방금 여기에 뭐를 소중히 숨겼거든요. 아, 시가렛 좋지 않으려고. You genius, really. Really, yeah. 자, 여러분, 요거는 잘 익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랜디가 말하는 게 한번 물로 씻고 넣자고 합니다. You like it clean? Yes, I like it clean. 다시 넣어줄게요. 비가 진짜 미친 듯이 와요. 몸이 다 젖어있잖아요. 저도 다 젖어있어요. I think that's all. Y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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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와, 반반 먹어볼게요. 와, 이게 뜨거운데 그런 걸 몰라요. This, this yeah, is not good. Yeah, this is not good. Yes. Throw this? Yes, yes, throw okay. this, yes. You give her. You had. What you want? What you want? Oh, yeah, yeah, yeah. You had. Yeah. You also good. You first. Mm. Oh, how about? Tastes good, bro. Tastes good? Yes, crunchy. Crunchy. Come, let me film for you. You eat too. Yeah, yeah, yeah. Thank you.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베르. 괜찮은데요? Good. 곤충의 그런 맛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고 부드러운 그런 맛입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는 많이 잡았으면은 다 돌려서 먹을만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글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다음 편도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파이어.